안녕하세요. 오늘은 작고 귀여운 사이즈의 프레임들을 여러 개 준비해왔어요. 원래 이런 작은 프레임들은 부가적인 재료로 사용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엔 이 친구들이 주가 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새콤달콤한 과일이 왠지 땡기길래 과일 모양이랑 야자수 모양의 프레임을 가져왔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럼 이 프레임들로 오늘 영상 시작해볼게요. 먼저 프레임들을 작업 테이프에 꼼꼼하게 붙여주세요. 프레임 크기가 작은 편이라서 점도가 낮은 물점도 레진을 사용했어요. 조색제로 레진을 조색해서 프레임에 채우고 앞뒤로 3분 경화시켜주세요. 경화가 다 됐으면 프레임을 하나씩 꾸며줄게요. 레진을 묻혀서 글리터를 붙여줄게요. 그리고 앞면, 뒷면을 고점도 레진으로 통통하게 코팅해주세요. 다음으로 포도를 꾸며볼게요. 고점도 레진 올려서 마무리해주세요. 이번엔 파인애플이에요. 여기에는 평소에 잘 안 쓰던 이실 글리터를 사용해볼게요. 1분 경화에서 고정시켜주고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로 정리해주세요. 앞면에 레진과 글리터를 얹어서 코팅해줄게요. 뒷면에는 다른 파츠를 붙여볼게요. 이렇게 총 5개의 프레임을 완성시켰어요. 프레임에 이 귀띠를 달아서 신발에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오링으로 귀띠와 프레임을 연결해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다음으로는 같이 달아줄 이니셜 체인을 간단하게 만들어볼게요. 비즈 길이에 맞게 체인을 자르고 한쪽 끝에 오링으로 귀띠를 연결해주세요. 비즈를 차례대로 넣고 나머지 끝부분에도 귀띠를 연결해주면 끝이에요. 프레임 말고 몰드로도 만들 수 있어요. 레진을 채워서 램프에 3분 경화시켜주세요.
새로 나온 로즈골드 색상의 스티커를 붙여서 꾸며줄게요. 고정도 레진으로 앞면과 뒷면을 코팅해주고 부자재를 달면 끝이에요. 같은 몰드에 있던 다른 모양으로도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완성된 참들을 이제 신발에 달아볼게요. 이니셜 체인은 이렇게 옆쪽에 끼울 수도 있어요. 오늘은 레진으로 신발에 다는 액세서리를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귀찌를 이용해서 탈부착도 쉽기 때문에 더 유용한 것 같아요. 더운 여름 기분 전환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죠?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